눈앞에 있어도 보고 싶어지는 이 느낌을 뭐라고 설명할까 정리가 안 되지 어느 순간 내 고개 지금 너인 걸 알게 되니까 너의 Q에 turn right and turn left 내 빙빙 도는 나 마주치면 좋아지는 기분 없네 Fire rhythm Baby 들려 말하지만 마음은 꼬여있지 않아 사람들은 모두 너무 급하게만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2017 시즌 굴칭. 역시 얼음물. 역시 얼음물. 이거 자다가 이렇게 물 마시러 가고 싶은데 침대 누워서 할 수 있는 그런 침대거든요. 우리가 지금 왜? 잠깐만, 아니 막으라고. 잠깐만. 약간 가을 이제 느끼는 것처럼 물 느껴요. 저도 아버님. 얼마나 뭘 보고 있니? 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나무? 갑자기 왜 나무? 평일 날씨도 좋고 너가 이 영상 인서트로 쓰면 되게 멋있겠지만 정말 이거 인서트 아니야. 이 나무가 없으면 살 수가 없을 거야. 시각국가상 알지. 오늘 또 디노가 저희 토크하는 거에 MC를 본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세븐틴의 장거리 막내 디노입니다. 네, 여러분 2016년 한 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저희는 잘 보냈습니다. 네, 세븐틴이 2017 시즌 그리팅 촬영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얘기를 왔는데요. 지금부터 열심히 시즌 그리팅 촬영할 우리 형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현실에서 잘 일어나지 않을 법한 컨셉인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제 침대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커튼 뒤에서 찍는 거 보구나. 아무래도 좀 더 자연스러운 게 제가 아니야. 처음으로 만나볼 우리 멤버는 취향가 우지 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븐틴 우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젠틀맨 조슈입니다. 네. 2017년 시즌 그리팅 촬영을 찍잖아요. 네. 어떻게 잘 찍으셨나요? 아까 개인 컷 찍으시던데. 네. 아니, 첫 번째 슛밖에 안 들어가가지고. 아, 그래요? 네. 아니, 오늘 많이 나갔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해볼 텐데. 지난해 2016년은 어떤 해였는지. 점점 발전해 나가는? 아, 발전을 하셨다고? 당연하죠. 어떤 면에서 좀 발전하셨나요? 비주얼적으로도.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네. 좀 더 성숙해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던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성숙해지긴 했어요. 처음 데뷔할 때보다는? 감사한 해였죠, 아무래도. 처음으로 1등도 해보고, 각종 시상식에서 좋은 상들도 많이 타고. 맞아요, 맞아요. 저희 공식색. 맞아요. 그렇죠? 그럼 공식색이 뭐죠? 많은 뜻깊은. Rose Quartz and Serenity. 이런 색깔이었어요? 그러면 2016년 한 해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앨범을 내고 계속 활동하면서 네. 계속 쉼없이 이제 달려오다가 그쵸. 이제 처음으로 좀 쉬는 시간을 좀 가졌잖아요. 네, 네 맞아요. 휴가를 좀 제대로 가졌는데 쉬어서 좋아서 기억에 남았다기보다 네. 좀 약간 그게 쉴 틈 없이 달려와서 평소에 좀 하지 못했던 그냥 되게 단순한 일들 있잖아요. 뭐 한강에 자전거 타러 간다던가 아니면 이제 애들끼리 다 같이 볼링 치러 간다던가 맞아요, 그런 맞아요. 되게 사소한 재밌는 놀이들을 네.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많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아 맞아요. 숙소에 가면 아니 우주와 항상 숙소에 있어. 거의 진짜로 작업할 때 빼고는 아침에 옷 사러 가고 저녁까지 먹고 들어왔는데 우지가 이 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지한테 너 어디 있었어? 어, 나 지금 일어났어. 근데 나 9시 9시 활동 기간 때는 진짜 잠을 못 자고 제가 또 잠이 너무 많아요. 네. 원래는 잠이 많은 성격이다 보니까 네. 휴식 딱 지워지니까 뭐 그냥 계속 잠만 잤던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반대로 그 2016년에 아쉬운 점 아쉬운 점 좋은 일도 있었으면 좀 아쉬운 점도 있을 법한데 좀 아쉬운 점 있다면? 오히려 아쉽다면은 좀 더 우리가 더 뭔가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건 항상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더 좋은 발전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와 그렇죠, 아마 깨알았나. 그러면 이제 이번에 올해 2017년에 목표가 있다면? 저는 월드스타. 월드스타 되게 글로벌한 아이돌이 되고 싶어요. 더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좋은 시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걸로. 질문은 여기까지인데요. 예. 네. 어떻게 남은 촬영 네 남은 초하려 네 남은 초하려 잘하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어땠나요 저 MC 어땠어요? 어떨 것 같아요 다음? 다음 MC요? 아마 바뀌지 않을까 아니 그거 아니 그거 말고 제가 봤을 때 승관이나 뭐 이런 친구 보면 많이 휘둘릴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니 뭐 휘두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그냥 하는 거에 의미를 주는 거예요. 파이팅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또 발전을 나가는 발전하는 거지 뭐 그래요? 네, 지금까지 슈아 형과 우지 형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슈아 형과 우지 형을 만나 뵙는데요. 네, 오늘 그 다음은 98라인 우리 승관이 형과 범원이 형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우와! 촬영 안 한 동안에 담 풀려고 다 말해도 돼요? 병아리 가도 돼요? 위야 위야 병아리 만나 병아지 아가 태어나는 위야 위야 태글 태글 진짜 배고프다 먹었는데 네 그럼 두 번째로 우리 승관이 형과 번원이 형 오늘 만나뵙는데요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곧 있으면 성인이 되는 19살 승관입니다. 네 네 저도 승관이랑 동갑인 번원입니다. 네 저희 컨셉을 약간 교양 프로그램으로 잡아서 네. 오늘 약간 좀 노란 옷 입었는데 네. 어떤 컨셉으로 오늘 임하실 생각이지? 병아리 지난 2016년은 네. 승관이와 번호 형한테는 어떤 해였는지 그런 걸 여쭤보려고 왔어요. 아, 네. 어떤 해였나요? 일단은 제가 가만히 좀 있어요. 아, 네. 선생님. 더 멋있게 준비하고 싶었고 막 굉장히 욕심이 많았던 그런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시간도 너무 빨리 흘러갔고 네. 활동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런 것도 많고 그래서 그냥 이번 해도 정말 성공적인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스스로 좀 많이 성숙해진 그런 해가 된 것 같아요. 네, 저도 모르게 뭔가 남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좀 어른스러워졌다고. 그러면 2016년 한 해 기억에 남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 네네. 그런 일이 뭔가요? 두 개 얘기해도 돼요? 네, 두 개 얘기해도 돼요. 저는 신인상 받은 거랑 아. 그다음에 첫 1위 한 거예요. 일단은 그 기분과 그 모든 팬분들의 환호라고 해야 되나? 그쵸, 그때 그쵸. 그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 저희 팬분들, 저희 캐럿들은 그냥 우리가 뭐만 해도 다
좋아해 주시니까 아,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뭔가 저희가 이렇게 신인상을 딱 받으면서 1위를 딱 하면서 뭔가 보답해 드리는 것 같고 그쵸. 저희도 안심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또 승환이 형 그건 남습니다. 근데 또 승환이 형은 예쁘다 그러니까 타이틀곡에도 작사도 이번에 아, 그쵸, 좀 많이 그쵸. 했잖아요. 네네네. 기억에 남는 가사가 있을까요? 아 일단은 작사한 가사 중에 그 제가 했던 가사가 굉장히 유니크하고 네. 센스가 있었는데 네. 뭐 아, 좋았어요. 예쁘다, 뭐 공부를 이렇게 나요, 뭐 이런 가사.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그렇게 네. 해줄 때. 아 실화를 바탕으로. 네. 아 근데 이거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온 청소년이 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소녀가 너무 좋아서 뭔가 이렇게 찾아보고 막 열심히 뭐 머리 뽑을까 이렇게 막 신중하게 되잖아요. 저희 어머님이나 뭐 스스로 네. 부모님께서. 공부를 그렇게 해놔야지 하지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곡에서는 굉장히 굉장히 뭐랄까 센스 있게 풀어질 수 있겠다 해서 딱 던졌는데 또 뭐 우지 형이랑 뭐 범주 형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진짜 밑에 있었어요. 네. 좋네요. 그 호시 형 맨날 그 급한데 짧게 한번 공부를 이렇게 해놔 해볼까. 호시 형 맨날 번원 형도 기억에 남는 일이 있나요? 제가 오늘 이 촬영을 하기 전에 세븐틴이 단체로 좀 휴식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쵸 그 굉장히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유? 근데 또 그런과 동시에 자꾸 돌아와서 빨리 무대에 서고 싶다 그런 마음도 계속 있었고 예. 네. 저는 역으로 해서 2016년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뭘까요? 전 개인적으로는 네. 아시아 투어를 하면서 네. 제가 살이 너무 많이 찐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언제 먹어보겠어 하는 마음 때문에 맞아. 온 나라, 그러니까 온 그 도시를 돌면서 네.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제 바이오 리듬이 깨져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좀 네. 정신이 잃었네요. 네. 약간 좀 눈이 돌아갔다고. 진짜 그래 그 정도죠. 그래서 진짜 제 인생 최고의 몸무게를 찍고 저의 그런 모습이 너무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아시아 투어가 끝난과 동시에 바로 이렇게 계속 앨범 준비하면서 PT도 다니고 살 엄청 열심히 뺐어요. 뭐 식단도 해보고 진짜, 해가지고 네. 지금은 조금 많이 빠졌지만 프로네요. 프로네요. 프로. 그쵸. 자기관리. 연예인입니다. 그럼 버논이 형은 좀 아쉬운 점 있나요? 저 혼자 너무 뭔가 심각해지는 것 같긴 한데 그냥 부모님께 연락을 자주 못 해드린 거 부모님 말고 그냥 가족한테 연락을 자주 못 해드린 거 따끔씩 하긴 했는데 네. 그냥 뭐 더 자주 해드리고 더 자주 만나뵙고 예. 그렇게 놀랄 일이에요? 자주 해요? 형은 자주 해? 저는 매일 하죠. 아 진짜요? 네. 엄마가 자꾸 그만 전화하라고 2017년에 네. 목표 아 또 알죠? 2017, 세븐틴의 날이에요. 세븐틴이기 때문에 yeah, yeah, yeah. 그런 목표가 좀 당찬 그런 목표가 있다면 뭘까요? 일단 당연히 더 성장을 더 해야죠. 지금보다 네. 훨씬. 예. 그리고 막 예. 저희를 알아주시는 팬분들, 알아주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목표는 크게 잡아야 되니까. 그렇죠. 목표 크게 잡아야죠.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뭐 1위도 많이 해보고 싶고. 좋죠, 좋죠. 뭔가 믿고 듣는. 믿고 듣는 세븐틴. 버논이요. 저는 약간 저희 세븐틴끼리의 저희 멤버들끼리의 그 가족 같은 관계가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거기서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더 예. 더 좋아지면 진짜. 더 좋아지면. 더 좋아. 더 좋아. 뭐 나쁠 거. 네, 나쁠 거 없죠. 예, 완전 좋죠. 네. 예, 더 좋아죠. 원래 여기까지 질문이 끝이거든요. 네. 근데 버논이 형이랑 승관이 형은 2017년이 더 네. 중요한 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성인이 되세요? 정답. 네. 네. 성인이 되는 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뭐 성인이 되면 하고 싶은 거. 저는 면허를 따보고 싶습니다. 나도. 아 근데 뭔가 이상할 것 같아. 형들이랑 운전하면. 나도 실감이 안 돼. 운전하면 이상할 것 같아. 내가 무서워. 버논이 형도 면허? 면허. 그리고 뭐 이제 성인이니까 뭐 둘이서 뭐 맥주 한 캔 정도 마시고. 그런 거부터 어른 분위기. 예. 치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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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 진짜 또 찌는 근데 저희는 아직 치맥보다는 네. 치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치사 예. 치사 좋죠 좋죠. 치사 귀엽다. 치사 네. 마지막까지 그 얘기 한번 가볼게요. 네. 네 지금까지 승관이 형, 버논이 형이 인터뷰했습니다. 촬영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안 맞아. 사진 굉장히 사진관 세트장 굉장히 예쁘게 나오는데 근데 얼굴 좀 부었어요. 아 형 손 한번 덮쳐. 아 이거 굉장히 아프시면 저희 멤버 조슈아
정말 이별이 나를 이끌어. 하이 하이. 저희 오늘 MC 디노. 예. 노래 잘해요. 가끔 하는 소절. 오늘 밤은 유난히 추워. 네, 세 번째로 우리 만남을 외워 아토게 매죠. 네, 오늘은 컨셉을 다 잡는데 네. 이번에는 약간 뉴스 컨셉으로 해볼게요. 뉴스 컨셉이요? 네. 그러면 네. 뉴스 BGM 한번 깔아보고 갈까? 네. 해볼까요? 셋, 넷. 빠바라밤 합니다. 역시 배부. 예예. 예. 아 역시 준. 역시 준. 역시 준. 예. 또 시즌 그리튼 촬영 잘하셨나요? 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열심히 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중간에 준호 씨께서 불러주셔서 네. 멋진 인터뷰를 할 것 같네요. 네. 준 형은 촬영 잘했어요? 촬영은 굉장히 멋있게 예쁘게 나왔죠. 아 예쁘게 나왔어요? 네. 또 잘생긴 두 분이니까. 아 아닙니다. 준호 네. 씨가 더 잘생겼죠. 아 형이 잘 잘생겼어. 아니에요. 지난 2016년은 우리 형들에게는 어떤 해였는지 한 번씩 말씀해 주세요. 우선 도겸이 형부터. 네. 일단 저에게 2016년은 네. 정말 일단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싶은 한 해였고 네. 정말 저희가 많은 분들께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쵸, 그쵸. 세븐틴으로서도 저희 개개인으로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네. 뜻깊고 그리고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요. 행복한 한 해였어요. 그쵸 그쵸. 네. 네, 우리 준 형은? 2016년 약간 저한테 굉장히 설레는 한 해예요. 설레는 한 해. 왜냐면 EB도 받고 네. 우리 해외 팬미팅도 갔다 오니까 그쵸. 약간 더 많은 무대도 섰어 이렇게 많은 사랑도 받고 굉장히 설레요. 새로운 경험도 많이 하고. 2016년 한 해 가장 기억 남는 일 있다면? 도겸이 형은 그 음악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네. 가면을 쓰고 노래도 부르서 이렇게 네, 맞아요. 개인 또 방송에도 출연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기도깨비도 네, 출연하게 아기도깨비. 되었는데요. 네. 어떻게 이렇게 우연치 않게 3라운드까지 3라운드. 가서 네, 노래를 노래 서고. 정말 한 소절 불러주세요. 한 소절 불러줘요. 예쁘네 오늘도 어제만큼 아 잘 어울린다. 아니 오늘은 더 예뻐졌네. 아 날씨 되게 잘 어울린다. 네 그러네요. 네. 반대로 2016년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쉬웠던 점이라 말하면 네. 솔직히 아 뭔가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 네 개인적으로 도겸이요. 정말 많이 열심히 준비해서 많이 보여드리고 많이 네. 팬분들께서 좋아하셨지만은 네. 뭔가 좀 더 연습하고 좀 더 집중해서 했으면 더 좋은 걸 보여드리지 않았을까라는 그쵸, 아쉬움이 살짝 있습니다. 그렇죠. 더 연습을 해서. 네. 그래서 이제 좀 컴백 준비도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네. 기대 미치게. 올해 2016년 초의 도겸과 그 2016년 말의 도겸. 말? 뭐 무슨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나이를 먹을수록 네. 생각이 좀 더 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뭐 어느 정도로 느끼실 수도 있는데. 아 그럼요. 자기가 느끼는 건데 네, 네, 느낄 수 있어요. 좀 더 의젓해지고 네. 뭔가 설이 들면서 뭔가 네. 생각이 많아지면서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른스러워진다 해야 될까? 네. 웃깁니다. 그럼 준영은 좀 아쉬운 점은 아쉬운 점. 저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해서 그래서 아쉬운 거 없는 것 같아요. 만족을. 아 여기 분도 약간 좀 허세가 좀 네. 있으시네요. 아, 두 분이 좀 허세가 있네. 아, 저희요? 이번 2016년에 잘 보내셨네요. 완벽한 한 해였네요. 네. 완벽해요.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요. 2017년에 목표가 있다면? 목표. 네. 각자 딱 그 당찬 호흡 있는 목표를 한번 듣고 끝낼까요? 진짜 큰 목표가 있다면 네. 정말 열심히 해서 2017년에. 예. 어디서 1위라든 상관은 없죠. 저희는 정말 감사하게 받아야 되지만 네. 공중파에서 1위를 하면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2017년에 약간 더 많은 사람한테 세븐틴 알려주면 좋겠어요. 더 많은 분한테? 네. 뭐 한국뿐만 아니고 해외 네. 약간 모르는 사람도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세븐틴을 알아갔으면 좋겠다. 네,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네네. 네, 남은 촬영 열심히 하시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MC 잘하시네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럼 뉴스 버전이니까 뉴스 버전으로 끝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세븐의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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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괜찮아요. 한 잔밖에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안녕.
그래서 근데 여기 있어. 오! 나한번 불러, 나 진짜. 우와, 잘한다. 이거. 왜? 어떻게 했어? 나도. 아, 왜 만바? 볼 게 없어. 이게 뭔데? 여기 있네. 형, 저도 잘할 수 있어. 나 잘할 수 있어. 한번. 잠깐만. 딱 한 번 하고 저는 편의한데 한번 해주세요. 좋아. 1,000원 주었다. 자. 카메라를 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딱 비춰주세요. 자, 어디라 생각하십니까? 자, 이쪽. 넌 어디야? 이쪽. 옷 갈아입을 것 같지요? 싸움을. 바람을 느끼는 방금 자고 일어난 듯한. 그렇답니다. 하나, 둘, 셋. 신선수가 손 입술은 움직여 공허하면 서로의 표현 넌 제워미 그만둬 우리만 알아봐 어디로 끝날 거 가장 지우는 너야 봄 같은 미소 짓게 해주고파 서로가 어디서 무얼 하던지 주민 시야늠을 잘 알고 있지 단지 바라보는 눈빛에 끌려 있은 것 밝히게 겨누었어 나의 맘에 맺혀 싶어 잠들 때 네 이번에 만나볼 형들은 네. 우리 DH 형과 민규 형! 우! 네, 이번 컨셉은 지금 다 컨셉이 있었거든요? 이번 컨셉은 약간 뒤에 물레방아도 있고 해서 약간 좀 옛날 그 조선 느낌의 컨셉으로 인사를 한번 드려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DH입니다. 잘 네. 부탁드립니다. 네. 면접 보러 왔어요? 그럼 그렇게 인사를 해요. 네. 세븐틴 20살 민규입니다. 아. 촬영 잘하셨어요? 네네 오늘 좀 머리 시원하게 까셨네 시원합니다 지금 네 깐민규? 네 깐민규 깐규 팔 뒤에 팔에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할게요 네네 2016년은 어떤 한 해였는지 그거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세븐틴과 멤버들 더 가족 같은 느낌? 아 더 가족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올 한 해는 좀 더 가족 같아졌다 우리 세븐틴이 그치 더 친해지고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요즘 2010년 한 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그래서 저는 네. 네. 말할게요 저 할 말 아직 아 싸우지 마세요 아 뭘 싸워요 아 저는 빨리 말해 네. 좀 네 민규 형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시아 투어를 끝내고 힙합팀이 네. 믹스테이블 또 이제 뮤직비디오를 찍어서 공개를 했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yeah. 정말 잊을 수 없는 그쵸. 제 파격적인 주황색 머리 네 주황색 저는 아시아투 아 아시아 퍼시픽투어 네, 한국 말고 네. 약간 세계에서도 많은 사랑 받는 거 우리 세븐틴한테 정말 감사합니다 네. 좀 반대로 해서 2016년에 좀 아쉬운 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서로 바라봤을 때 아쉬운 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시면 생각을 하고 오셨어요 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형 그래요? 네 아니 빨리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3주 지내면 방송 사고야 방송은 잘하는 친구야 네가 해봐 아, 지금 MC 너한테 3.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뒤에 좀 말해봐 뒤에 처음부터 말해봐 2 1 부족한 거 네, 부족한 좀 아쉬웠던 거 아까 민규처럼 이렇게 3초 지났는데 네. 이 말도 안 하고 이게 데뷔 있냐 했는데 이렇게 하는 가수 안 되죠 너무 뭐라고 하지 마요 그래도 아, 그래서 저는 네. 민규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화이팅 DH 같은 경우에는 네네. 좀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네. 괜찮아요 아쉬운 점이 없을 수 있어 없어서 그런 거죠 고마워 DH가 완벽하다는 거예요 야, 2016... 역시 내 친구 네. 민규 정말 아 그러면 베스트 프렌드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네. 벌써 마지막 질문인가요? 네, 아쉬워요 아쉬워요? 그럼 하나 더 추가해드릴까요? 네네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2017년의 목표 아, 목표? 또 세븐틴 했잖아요. 2017. 예. Yeah. What? 네, 이번 저희. 네.
세븐틴의 2017년도 목표는 네, 네. 우선 더 많은 관객분들과 아. 함께 콘서트를 하고 싶고요. 네네. 네. 그리고 DJC 말했듯이 네. 아시아 투어도 아. 한 번 더. 한 번 더? 네. 아. 전 세계 팬분들 또 만나 뵙고 싶고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하는 앨범 활동. 네. 멤버들이 정말 똘똘 뭉쳐서 네. 최고의 결과를 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야, 와. 웅변을 하시네요. 네. 좋아요. 오늘 좋아요. 컨셉이잖아요. 네, 그, 그래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저는 네. 콘서트도 더 큰 거 하고 싶고 제가 했던 말입니다. 네. 아시아 투어 말고 세계에서도 세계 투어 좀 하고 싶습니다. 월드 아, 투어. 아, 네. 월드 투어. 그리고 와. 또 지금처럼 계속 열심히 하고 초심 잃지 말고 초심 잃지 않고 네. 아, 계속 좋아요. 노력하는 모습 팬들한테 보여주고 싶습니다. 보여드리는 목표? Yes. 아,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네. 2017년 네. 말에 네. 민규한테 영상 편지 한번 해주세요. 아. 이런 거 잘하죠. 네. 민규야, 너는 지금 너무 많이 떠버렸구나. 미리, 어, 그래. 왜, 왜, 왜? 아, 네, 저는 정말 최고의 가수가 될 거야. 아, 네. 너가 무대 위에서 춤추고 랩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난 소름이 돋아. 아, 여기도 허세가 많네. 허세요? 자기 되게. 허세요? 방송 사고입니다. 아, 조심하세요. 말 조심하세요. 와, 앞으로 더 멋있는 가수가 되었으면 좋겠고. 2018년도, 19년도, 20년도까지 네. 시간이 흐르다 보면 넌 앞으로 더 대단한 사람이 돼 있을 거야. 네. 가수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도 최고의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고 너희 멤버들과 지금처럼 1년 전처럼 화목하게 똘똘 뭉쳐서 행복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너는 항상 멤버들이랑 가족들 생각하고 열심히 하면 돼. 파이팅. 네. 그리고 이게 뭐죠? 너무 대답이 너무. 네. 지금 시점에서 약간 화해가 좀 필요한 거거든요. 질문 하나 더 그럼? 아니 둘이 화해를 딱 질문 마지막 질문 하나 딱 하나 해주세요. 아. 그러면 오자 토크입니다. 오자 토크. 네. 2016년 D8을 다섯 글자 안으로 말하면 돼요. 5, 3, 2. 잘했었어요. 잘했었어요. 과거형이네요. 잘했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거의 최고지. 와, 거의 너? 최고지. 약간. 네, 알겠습니다. 혹시 제 네.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을 조금. 아, 괜찮아요. 약간 포장하는 기회 주실 수 있으신가요? 민규 형은 원래 이런 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사람 맞는데요. 네. 그냥 여러분들의 맞아. 재미를 위해서 조금 더 과장된 부분이 있었다고 아, 그렇죠. 말씀을 드리고 재미를 싶습니다. 위해서. 네. 네. 그리고 뭐 저희가 티격태격 된 것도 여러분들의 재미를 위해서. 네, 이번 컨셉이었어요. 네, 조금 과장한 게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네네네. 재밌게 봐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디노, 민규, 디엘, 이었습니다. 세드님, 세드님, 감사합니다. 왜? 세드님. 왜? 네? 좀 더. 멋있게. 파이팅요. 파이팅 넘치게. 가자! 배 빡힘 주고! 세드님! 세드님! 감사합니다. 왜? 뭐가 문제지? 안녕! 주영원의 약속들이 너를 노래할 후 입술이 변하도 하늘은 이어겠어 Baby 아껴 형 잊지 말 정도의 긴다 너도 약간 글자 같아 난 너무 잘했어 미안해 오 미친데 움직여요 오오 아, 저 근데 촬영해보고 싶었던 게 약간 그런 이렇게 뽀샤시한 침대에서 약간 흰색 니트나 뭐 이런 셔츠 같은 거 입고 이렇게 막 풀어져서 누워있고 약간 그런 거 찍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촬영이 아니어서 좀 아쉽고요. 저는 10월에서 1월까지인가? 그런 느낌이라 약간 겨울인가 초겨울인가 약간 가을 끝? 그런 느낌? 안녕하세요. 가을의 남자 권우시입니다. 물레방 하죠. 요즘 일단 운동하고 있죠. 또 왜냐면 또 약간 좀 춤선에도 좀 이렇게 어깨가 좀 넓어져야 좀 라인이 좀 이쁘게 나가지고.
오, 넓어졌어, 넓어졌어. 네! 이번에 모실 분들은 우리 톱스타죠. 월드스타 세븐틴의 호시 그리고 원우 씨를 한번 모셔봤습니다. 와, 아우 이 박수 너무 고급스러워요. 네, 자기소개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세븐틴 호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우입니다. 아, 이 정적 도서관인 것 같은 이 정적. 야, 어우 커피. 아, 네. 아, 무슨 커피죠?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빵. 네, 정말 웃기고 있는데. 네. 역시 월드스타는, 네. 네, 이번 컨셉은 월드스타 느낌으로 한번 가봤는데요. 네, 촬영 잘 하셨나요? 오늘 촬영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촬영은 뭐 늘 그랬듯이. 네. 필에 충실했고요. 아, 필. 네, 좋습니다.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 잘 나왔으니까. 아, 좋습니다. 원우 씨는? 아, 네. 네? 말씀하세요. 네. 저는 뭐 항상 하듯이 네.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먹으시세요. 아, 그러면 우리 톱스타 두 분께 질문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2016년에 어떤 해였는지, 어떤 해를 보내셨는지 한 번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은 네네. 둥근 해 어떤가요? 네, 올해가 좀 유난히 둥근긴 했어요. 네, 그래요. 뭐 둥글둥글 잘 흘러갔던 것 같아요. 아, 좀. 네. 그러면 2016년 그 한 해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있다면? 저는 모든 일들이 다 기억에 남는데요. 아, 진짜요? IQ가 184예요. 그러면 2016년 7월 14일 날 뭐 했어요? 7월 14일 날요? 네. 숨 쉬지 않았을까? 아, 맞네요. 역시 톱스타는 기억력도 좋아. 멘탈 회원이에요. 아, 진짜요? 기억에 남는 일은 글쎄요. 네. 저희가 슈퍼스타가 된 그날 콘서트를 했을 때. 콘서트를 했을 때. 네. 정말 네. 그 뜨거운 함성 소리가 네. 아직도 제 가슴에 묻혀 있네요. 아, 좋습니다. 제가 한번 일출을 보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아, 일출을 보셨구나. 일출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아, 거기서 혹시 둥근 애를 거기서? 그렇죠. 아, 거기서 느끼신 거구나. 알겠습니다. 아우, 심쿵! 네, 좋습니다. 네. 2016년에 아쉬운 점 있으실까요, 혹시? 아니요. 아, 예상했던, 네. 네, 이런 질서에 의미가 있나요? 이런 뭐 이런 이게 예. 캐럿들 향한 네. 사랑의 네, 아, 톱스타 사랑해요. 네, 좋습니다. 네. 저는 네. 자꾸 이쪽을 계속 바라보시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 카메라를 보시죠. 아니, 저기 둥근애가 아, 둥근애가 저기 있구나.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둥근애요. 야, 2017년에 목표가 있다면 목표요? 네, 2017년의 목표 또 세븐틴의 목표 그 해잖아요. 세븐틴은 가장 잘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해라고 생각하는데 목표가 있을까요? 아, 저는 세계 평화. 세계 평화 굉장히 피스한 답이네요. 그만하고 좀 제대로 좀 해봐. 씨. 제대로 해봐. 목표가 뭐야? 세계 평화. 이제 갓 1년 좀 지나고 세븐틴이 네, 알겠습니다. 네, 원우 씨는 좀 목표가 있어요? 네, 저는 이제 2017년에는 네. 저희 세븐틴의 해로서 네. 좀 더 좋은 음악과 뭐 좋은 퍼포먼스로 많은 분들께 찾아뵙고 싶습니다. 아, 좋네요. 호싱도 같은 거. 네, 저도 세븐틴의 해로서 네. 진짜 2017 2017 네, 세븐틴의 해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재밌게 하셨으니까 한 해, 2016년을 오자 토크로 풀이하자면? 저 네. 먼저 할까요? 저는? 아주 나이스! 아, 아주 나이스! 2016년은 아주 나이스한 한 해였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너무 센스있는 대답이었습니다. 네, 원우 형도 다시 돌아오신 것 같은데, 한번따라가죠 둥근 해 떴다. 둥근 해. 정말 이번 인터뷰는 둥근 해와 네. 사랑의 총알만 기억에 남는 인터뷰였네요. 네. 저희가 둥근 해였다고 생각해요, 2016년. 아, 진짜요? 네. 그러면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네. 나무 촬영 열심히
지금까지 디노, 버쉬, 원우 였습니다. 세븐틴! 세븐틴!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갈 때는 항상 우리 고생하시는 스태프분들을 보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난 못 입어. 약간 셜록 홈즈 같은 느낌 있는데요. 어? 그럼 목이 없네. 지금도 더 어색 어른 누구라 해도 미안해. 아, 뭐? 라인이 예술입니다. 아, 저 에스쿠트 엄청. 아, 머리 담았어. 머리 담았어. 네, 이번 멤버는 우리 팀의 맏형, 그 가장 중심이 되는 형들이죠. 우리 정한이 형, 쿱스 형. 네, 좀 이까 다른 스타일로 좀 수트도 입었는데 좀 이 의상에 맞게 좀 무드 있게 자기 성향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의 분위기를 맡고 있는 정한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과 캐럿들의 총괄 리더 에스쿱스입니다. 아, 네. 정말 이번 컨셉은 확실히 저희가 전과 전의 의상이 좀 캐주얼했다면 이번에 좀 남자다운 그런 컨셉으로 왔는데요. 네, 이렇게 가다가 좀 졸릴 것 같아요. 이거 컨셉이에요? 컵? 네? 컵 못 들었어요? 아, 이거는 약간 좀 뭐랄까 분위기 형성이라고 해서. 아, 분위기 형성. 네. 이거는 저희를 위해 준비해 둔 건가요? 아, 네, 말하시다가. 그러면 던져서 받아 먹어주세요. 아, 그러면. 네. 저는 오늘 분위기를 맡고 있기 때문에 좀 조용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쿱스 같은 경우 목폴라티를 하셨는데 아, 네네. 어떻게 좀 목폴라티 포즈 하나 보여주실래요? 일단 포즈. 이 포즈를 하셨군요. 나는 춥다. 2016년은 어떤 해였는지 형들에게는 어떤 해였는지 한 번씩만 말씀해 주세요. 2016년 하면 또 한 게 정말 많아요. 우리 네. 캐럿분들과 만난 시간도 정말 많고 네. 저한테는 정말 그 순간순간이 행복하고 뜻깊었던 것 같아요. 저는 2016년은 저희 세븐틴의 가능성을 조금 많이 보여드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활동에서 보여드렸던 많은 무대들이 네. 저희 세븐틴의 가능성을 항상 보여드렸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명언이네요. 하나 드세요, 형. 아니, 자랑을 주려고 막. 그다음 질문. 2016년에 그 한 해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 저는 형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게 네. 그 형 V앱 했을 때 네, 네. 그 인터넷 방송 한번 했었잖아요. 잠방송. 아, 누빵이라고? 누빵 했었는데 네, 네. 저는 한 시간이 정말 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들어가니까 네. 우리 캐럿분들하고 또 그 시청자분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처음에 처음으로 혼자 네. 하는 방송이니까 저 너무 긴장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재밌고 정말 할 말도 많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네. 그것도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침대 옆에 단소 있어요. 아직도 단소가 제가 네. 네,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불면증을 현기증으로 이겨라. 네, 저는 잠이 안 올 때마다 10분씩 단소를 불곤 합니다. 단소를 네. 계속 이제 밤마다 연습하다 보니까 네. 단소 없이 단소를 불 수 있는 약간 그 경지에 이르렀어요. 신의 경지.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약간 D를 또 울고 아, 알겠습니다. 어떤 곡 제가 어떤 곡이든 부를 수 있어서 아주 나이스 연습해 보겠어요. 네, 일단 이게 항. 네. 항. 약간 이게 아닌가요? 오늘 좀 아닌데요? 네, 오늘 좀 아닌데요. 오늘 좀 아닌데요. 다음에 조금 더 연습해서 엄지척을 네.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는 뭐 캐럿분들이랑 함께 보냈던 거는 다 기억에 남고요. 네. 그 외에는 기억이 나질 않아요. 아, 네. 저희하고 같이 MT도 가고 막 그랬는데 그거는 안 나요, 기억. 아, 안 나요. 네, 캐럿 분들이 없으면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나요. 네, 잘 들었고요. 아, 뭐야. 네. 아, 그냥 난 이렇게 질문 이렇게 받고 나는 그냥 너무 가는 거야? 아니, 세븐이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게스트 촬영해요. 네, 그러면 그 캐럿 분들과 함께한 추억 중에 어떤 추억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 뭐 요즘에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네. 콘서트를 굉장히 하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콘서트 아직까지 그 열기와 캐럿 분들과 그 눈을 마주 보면서 했던 그게 그 에너지와 에너지가 아직도 가슴 속에 잠을 못 자요. 좋죠.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아쉬운 점으로 가볼까요? 아쉬워요. 2016년 중에 아쉬운 점.
저는 하루하루가 모두 소중하다고 네. 생각해서 아쉬운 점은 딱히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항상 행복하고 항상 기쁘게 살아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시간이 너무 아깝네요. 네. 아쉽다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성장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아쉬운 점은 없고 항상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하나 드세요. 네. 너무 잘하시네요. 올 한해 정말 뿌듯하게 잘 보내셨네요. 시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시적, 시 좋죠. 제목? 아니, 그게 시를 약간 시적인 표현으로. 시적 표현으로? 알겠습니다. 2016년이 추억이 되는 게 아쉽네요. 아. 왜냐면 2016년에 네. 너무 하루하루 행복했기 때문에 네. 이게 또 2017년이 되면 또 저희의 추억이 되는 게 어떻게 좋지만 좀 아쉽네요. 아, 네. 이건, 아, 장난 안 돼요. 네. 괜찮은데요?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네, 벌써 마지막인가요? 네, 벌써 마지막. 아쉽네요. 네. 2017년으로 넘어가서 네, 2017년에 목표가 있다면? 아, 2017년에 목표. 아, 목표라기보다는 바라는 점으로 얘기를 할게요. 네, 좋습니다. 2017년에도 저희 세븐틴 멤버들끼리 네. 2015년, 2016년 지금까지 달려온 것처럼 사이가 깨지지 않고 더 돈독하게 더 많은 추억을 쌓으면서 달려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캐럿 분들과 이렇게 함께 달려왔잖아요. 네네네. 그 캐럿 분들과 더 웃음을 줄 수 있게끔 저희 세븐틴이 네.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희를 보고 행복을 네.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행복이요? 네. 형은 어떻게 저희를 보고 행복을 느끼시나요? 네, 저희는 같이 있으면은 네. 항상 웃음이 나고. 약간 아까 아니야? 우리가 웃긴 거 아니야? 그냥 웃긴 거? 힘이 나고 네. 서로 옆에 있으면은 에너지가 될 수 있고 네. 약간 보조 배터리 같은 존재죠. 보조 배터리 충전기로 가는 게 더 멋있어. 왜냐면 한 곳에 항상 늘이 꽂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래 가자. 오케이. 저는 네. 저희 멤버들이랑 있는 게 정말 행복해요. 어떤 존재죠? 저는 멤버들을 약간 충전기 같은. 충전기. 네. 별로 생각을 해요. 네. 충전기 또는 충전기라고 할 수 있죠. 아 충전기 또는 충전기 충전기. 아, 또 리더니까 좀 다를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저는 뭐 두 개가 있는데 제일 어려우면서도 쉬우면서도 어려운 건데 네네. 아주 나이스 활동 원우가 건강이 조금 아파서 맞아요. 활동 같이 못했던 게 너무 아쉬운데 2017년에는 멤버 전부가 아프지 않고 네. 캐럿분들에게 항상 건강하게 좋은 모습만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네. 저희 사랑해주시는 캐럿분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보여드리고 보답할 네.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리더다운. 다른 인터뷰한 네. 분들 중에 저희가 네. 좀 잘한 편인가요? 굉장히 시사 토크 같아요. 재미도 조금 있었잖아요. 알겠습니다. 원래 약간 팀의 마청으로서 이렇게 약간 좀 이런 그러니까 진중한 모습 좀 보여주는 무게감을 좀 보여드리려고 좋았던 것 같아요. 형들 있으니까 저 이거 해도 돼요? 뭐죠? 파이팅 한번 하고 저희끼리요? 디노가 한마디 외치고 저희가 파이팅 하겠습니다. 크게 알겠습니다. 2017년에도 건강하고 대박나자. 더 크게 해주세요. 더 크게? 2017년에도 뭐 파이팅 넘치게 해요. 네. 2017년에도 대박나자! 하나, 둘, 셋, 파이팅! 오늘 천천히. 지금 뭐 하고 있냐고요? 방학점 좀. 이 느낌을 뭐라고 설명할까?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먹방 드릴게요. 밥을 먹기 좋게 올립니다. 고기를 넣자. 근데 저는 욕심이 많은 아이이기 때문에 고기를 두 개 넣을게요. 마늘도 좀 올릴까요? 그래요? 접어서 야무지게 먹어야지. 또 이렇게 오늘 하루 또 MC 맞느라 너무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했어요. 또 그래도 디노 씨를 해줄 분이 필요하죠 지금? 필요하죠. 네. 저 MC 해주실 분 주세요. 네, 아까 살짝 저희가 하는 네. 거를 조금 봤는데 네. 약간 디노 씨가 공격적이더라고요. 제가 또 이때 아니면 언제 했습니까? 공격적인 MC가 뭔지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네네. 분위기 있게 잔잔하면서 이렇게 또 물이 잘 나오네요. 또 이렇게 약간 홍차인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막내 세븐틴의 막내 디노 씨를 모셔봤는데 개인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븐틴의 막내 작은 거인 디노입니다. 팀의 막내는 또 애교와 또 아, 그런 게 약간 좀 필수잖아요. 필수죠. 귀엽게 한번 해주세요. 이 옷 입고 하기 되게 언밸런스하긴 한데. 원래 요즘에 대세가 언밸런스예요. 아, 그래. 안녕하세요, 세븐틴의 작은 거인 막내 디노입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네. 질문이 뭔가요? 아, 질문 없어요. 할 때까지 질문 없어요. 아, 진짜요? 얼마에 들어갔어요? 어, 굉장히 전에 인터뷰한 게 후회가 되네요. 그렇게 했을까? 네. 자, 안녕. 고기. 그치? 안녕하세요, 세븐틴의 막내 티네입니다. 아우, 만족스러워. 디노 씨에게 네네. 2016년은 어떤 해였는지 자세하게 정말 정밀하고 캐럿분들의 궁금증을 다 풀어줄 수 있는 네네. 그런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다사다는 일이 있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2016년에 1주년을 맞이했는데 그때 너무 신기하더라고. 제가 1위도 정말 두 번이나 했었고 앨범도 많이 내서 팬분들도 많이 뵐 수 있었고. 그러면 디노 씨에게 2016년 한 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기억에 남는 일이요? 뭐 여러 가지 되시지 마시고요. 네. 좀 짧고 명확하게 할게요. 짧고 명확하게 한 가지 딱.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반지를 바꾼 정규 앨범. 네. 오. 정규 앨범 때 저희가 이 반지를 한번 바꿨어요. 정말 이 섬세한 기억인데요. 저희가 이 반지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생겼어요. 캐럿이 생겼단 말이죠. 이거 바꾸니까 좀 더 뭔가 색다르고 더 파이팅 넘치잖아요, 그때. 네네. 그래서 그때 기억에 가장 많이. 그러면 개인적으로 디노 씨는 네. 전에 반지가 이뻤던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반지가 이쁜 것 같아요? 다른 매력이 있다 이런 말 하지 마.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적으로 첫 번째 반지가 그래도 왜 두 번째 반지로 바꿨냐. 아, 그거 그런 건 아니고. 아, 저 너무 좋은데. 예, 네. 다음 질문 뭐죠? 알겠어, 알겠어. 긴장돼. 누가 먹으라고 했어? 잘했을 때 먹으래. 죄송합니다. 2016년 가장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는 항상 아쉬운 점이라면 그 아주 나이스 앨범 때와 그 다음 앨범의 이 비교와 차이를 주고 싶었는데 이 발전에 차이를 주고 싶은데 모니터 했을 때? 네, 모니터 했을 때 뭔가 생각보다 좀 아쉽더라고요. 아, 그 공백기 동안 좀 더 연습을 더 했었으면 어떨까. 그리고 또 반대로 이런 아쉬운 게 있어요. 어떤 거죠? 그 시간에 형들이랑도 같이 놀고 영화도 보고 오락실도 이랬으면, 가고 오락실도 가고 이런 추억거리를 더 만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죠. 이제 곧 우리 막내 디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교복을 못 입는 거잖아요. 학생이 아닌 성숙한 모습도 더 보여드려야 되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성숙하고 좀 자유로운 느낌을 좀 느끼는 것과 동시에 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형은 어땠어요? 졸업했을 때? 좀 아쉬웠어요. 왜냐면 추억을 많이 못 쌓고. 그 마지막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7년에 목표가 있다면? 저는 세븐틴이 2017년 안에는 좀 힘들겠지만 저 항상 목표는 역사에 남을 세븐틴이 되는 게 굳이 이번 한 해에 막 완전 정말 크게 되자는 게 아니고 차근차근 역사에 남을 새로운 음악을 만든다거나 뭔가 되게 창의적인 걸 하나 만들어내는 게 또 하나는 이 반지에 이런 연결고리가 끝까지 갔으면 좋겠는 디노 씨가 세븐틴으로서 역사에 남는 아티스트가 되는 그 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저 리더 그리고 세븐틴을 같이 걸어갈 테니까 2017년 건강하게 우리 한번 파이팅해서 잘해봅시다. 지금까지 디노 MC 에스쿱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잘했구나. 하트가 이렇게 되는 줄 아세요? 두두두두 2017년이 다가오니까 이제 캐럿들에게 뭔가 해드리고 싶은 말이 많고 그리고 뭐 2016년도 바쁘게 달려왔지만 벌써 2017년이 다가와서 한번 캐럿들에게 혹시 말 써봤어요. 이렇게 사인과 함께
2017년에는 저 도겸이와 그리고 저희 세븐틴과 함께 더 파이팅 있게 힘내서 네, 해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2017년도 2016년처럼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예쁜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2016년에 이렇게 캐럿분들이 소중한 추억과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좀 적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또 세븐틴의 해로 네, 만들어 봅시다. 파이팅! 고마워요. 항상 2017년엔 모두들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2016년도 너무 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저희가 너무 잘 될 수 있었어요. 좀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너무 고마운 마음이 커서 그거를 적으려고 했고 또 2017년 저희 다 잘 되고 캐럿들도 더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서로 힘내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해, 파이팅. 아낀다, 예쁜 다 아주 나이스. 네, 오늘 하루 동안 제가 드디어 했던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MC가 좀 어색해서 약간 긴장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형들이 너무 답변도 잘해주고 했던 것 같아서 잘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세븐틴의 막내 MC 준혁이었고요. 2017 시즌 그리팅 저희 세븐틴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네, 이곳은 세븐틴의 2017 시즌 그리팅 촬영 현장이고요. 먼저 하죠, 세븐틴. 네, 다가오는 2017년을 맞이하며 세븐틴 멤버들과 2016년을 돌아보고 또 다가오는 2017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세븐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와! 네, 2016년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참아 말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비밀이나 서운했던 점, 그리고 고마웠던 점, 이런 점이 있다면 이야기를 하는 코너예요. 네, 근데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에는 뒤끝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끌고 가야 된다는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서운했던 점, 사랑했던 점, 고마웠던 점, 미안했던 점, 모든 걸 말하는 시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많이 말하는 분들께 또 뭔가 있을지도 몰라요. 혜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선생님 바로. 네, 저는 개인적으로 민규한테 선언할게요. 아, 민규. 민규. 저희가 DA 생일날 밥을 먹어서 제가 계산하고 갔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계산하고 왔는데 저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가지고 결국 계산을 하고 말을 하고 갔어요. 아. 네, 말을 하고 왔어요. 근데 민규 씨가 저랑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부엌에서 하는데 좀 진지한 얘기를 좀 했어요. 같이 이렇게 하다가. 그렇죠. 근데 형이 그때 계산했을 때 말 안 하고 갔으면 더 멋있었을 것 같은데. 아. 지금 말해서 멋이 없잖아요. 그 말을 왜 했냐. 잠시만요. 그러면은 혹시 포장 가능합니까? 아니요, 아직. 혹시 뭐 민규 형처럼 그러니까 급성에 말하고 가가지고 안 멋있었다. 아니, 근데 민규가 얘기했는데 그때 밥 먹는 자리에서 다 같이 얘기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포장만 가능합니까? 네, 포장 한번 해주세요. 제가 결과적으로는 급성한테 전달한 건 저지만 그 순간 이제 저희가 밥 먹는 자리에서는 다 같이 아 조금 아쉬웠다라는 말을 했어요. 누가 그랬죠? 누가 그랬어요? 좀 얘기해 주세요. 누구였죠? 말씀해 주세요. 누구? 5, 4, 3, 2 네, 이렇게 멤버 몰아가게 하면 안 돼요. 사과 받아주신 거죠? 예? 네? 에스쿱스 죄송합니다. 약간 어쨌든 네가 멋있는 거 멋있는 거 아니에요? 둘 다. 네, 저는 뭐 멋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맞아요. 멋있었던 거죠, 에스쿱스. 그냥 민규가 무지라 부린 거죠. 그렇죠. 네, 일단은 또 이렇게 서운했던 점은 에스쿱스 형이 민규 형에게 말해서 이렇게 굉장히 잘 풀리는 모습을 봤는데요. 또 뭐 또 말하고 싶었던. 네. 오, 자, 둘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예. 아, 저는 준한테. 서운했어. 아, 서운했고. 제가 준이랑 저번에 자전거를 같이 타러 갔어요. 아, 자전거. 네. 여의도까지 갔는데 그때 이후로 나랑 자전거 절대 안 타겠다고. 아, 잠깐만요. 근데 이건 준이가 서운한 거 아니야? 자전거랑 여의도까지 가서 이걸 역으로 지금 준 씨가 그때 왜 다신 여의도에
주슈아 군과 같이 자전거를 타지 않겠다는 생각했나요? 저 다음날 그 계단 숙소에 올라갔을 때 쓰러진 것 같아요. 아,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하나 덧붙이자면, 네. 제가 조슈아님과 또 같이 여의도까지 그 자전거를 타는 사람으로서, 일단 저 사람은 뒤를 안 봐요. 그러니까 맞아요. 형 갈 길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혼자 굉장히 빨리 가요. 제가 참으로, 네. 타기 전에, 승관이 하기 전에, 형 빨리 타도 되지, 승관아.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그래서, 응? 빨리? 네. 아니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했죠. 되겠죠? 자, 형 빨리 타도 되겠어요. 형 빨리 가도 되지? 아, 뭐 또 빨리 가? 그냥 같이 가냐. 라고 했었어요. 아, 이게 생각하는 직진이죠. 아니, 두 발레 길이 이거는 약간 슈아가 약간 멤버를 생각을 좀 덜 한 거 같으니까 사과를 하고. 형, 그렇습니다. 준이가 뒤끝 없이 용서해 주세요. 네. 아, 이거 너무 좋아요. 네. 자기 무덤. 감사합니다. 이제 뭔가 지금 원래 고마웠던 점도 얘기하는 시간이긴 한데, 저 그럼 뒤에 있고는 혹시 고마웠던 점 얘기하나요? 맞아. 고마웠던 점. 고마운 점 약간 사랑하는 점. 사랑. 아까 컵송 얘기 말하지만 그 저 생일날 너무 고마웠어요. 내가 뭐 있었어? 다른 나라에서 생일 지난데 집에 되게 보고 싶잖아요, 가족들하고. 아, 집에 가고 싶었는데? 근데 저는 종호 왔다 하고 멤버들 다 밖에 나가서 같이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당연하죠. 네, 밥 먹을 때도 뭐 얘기도 많이 하고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예. 진짜 가족 같고 너무 행복했어. 너무 멤버들 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뒤에 형이 그때 진짜 같이 식사, 우리 같이 밥 먹으면서도 너무 고맙다고, 너무 기분 좋다고 막. 네. 원우 형이 또 이제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요. 아, 원우는 뭐 아쉬웠다거나 고마웠다거나 뭐 서운한 점 뭐 이런 거 없었나요? 뭐 그냥. 저는 뭐 그런 거 없어요. 딱히? 고마웠던 좋습니다. 거는 2016년 다 수고했어요.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그쵸, 그쵸. 네, 그래서 다 뭔가 좀 뭐. 사이좋게 그리고 아시아 퍼시픽 투어 다니면서 서로 이렇게 돈독해지고 더 돈독해지고 좋은 추억 쌓은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마무리 굉장히 잘하네요. 진짜 네. 세븐틴은 정말 가족 같은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저희 서로를 위하고 아주 나이스 맨 마지막 부분을 2016도 아주 즐거웠어요. 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다음 연도도 빨리 이번 왔으면 좋겠어. 자, 기억하실 수 있으시죠? 그 두 개만 하면 돼요. 5, 6, 7, 8 2016년도 아주 즐거웠어요. 다음 연도도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역시 완벽해. 아, 이렇게 우리 멤버들한테 고마웠던 점, 사랑했던 점, 미안했던 점, 서운했던 점 들어보는 시간이 이렇게 훈훈하게 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다가올 2017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오. 2017년을 맞이해서 세븐틴 멤버들을 위해 자, 뭐지? 이렇게 선물로 준비했어요. 이 죽주머니를 아니죠. 들으신 겁니다. 정말 좋은 거 주머니를 네. 선물로 주면은 그 1년 내내 나쁜 운이 다 물러가고 만복이 온다고 해요. 아, 진짜요? 네,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복주머니 안에 더 특별한 선물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각자 팀별 회식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네. 자, 2017년 세븐틴 멤버들이 다 건강하게 몸보신하면서 잘 이렇게 활동하라는 의미인데요. 네. 모두 똑같은 회식권이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죠, 다? 저기 네. 복주머니 안에는 네. 각자 다른 팀별의 회식권의 메뉴가 적혀 있습니다. 아, 메뉴가요, 뭔가. 근데 복주머니에는 한우. 한우. 네. 한우. 아, 그렇군요. 하나에는 한우 5인분. 오! 또 다른 하나에는 한우 10인분. 오! 나머지 하나에는 한우 15인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5인분만 불려도 좋은 거잖아.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팀별로 먹을 수 있는 거죠. 맞죠, 맞죠. 사이좋게 모아서 같이 먹으면 안 돼요? 그래도 되는데. 약간 게임이니까, 그러면 안 돼. 게임은 네, 게임이니까 약간 경쟁 구도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팀워크가 너무 좋지만은 이
이거 나누기 위해서 이 대본상에서 어쩔 수 없이 경쟁을 해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많이 슬프잖아요. 해볼게. 우리 경쟁이 싫은 거 알죠? 그렇게 게임을 해서 이긴 팀이 먼저 좀 포켓몬을 고를 수 있는데요. 네. 그 전에 이제 게임을 하기 전에 네. 약간 서로의 네. 그 기운을 올리기 위해서 네. 팀마다 구호를 외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 이제 팀으로 나뉘어져서 제대로 할 건데 자리를 자 보컬 힙합 퍼포먼스 팀으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팀별로 이렇게 앉아봤는데요. 네. 이제 팀별로 각오와 각자 구호를 외치고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화 시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각자 3초씩. 막 3초. 네, 아, 드리겠습니다. 준비. 저희 3개 유닛이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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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4. 네, 끝났습니다. 네. 자, 또 먼저 정한 팀에게 또 플러스를. 그래요! 네. 오케이. 네. 오케이. 1번 팀부터 하겠습니다. 9호 가겠습니다. 네. 9호. 자, 5, 6, 7. 네. Check it!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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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각오도 한마디 해주세요. 화이팅. 아, 귀여운 약간 소심한데 귀여웠어요. 요즘 저희 솔진의 조금 리더가 굉장히 귀여운 임시를 네. 이렇게 가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퍼포먼스의 각오와 소감을 한번 썼어요. 그리고 구호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하늘을 꼭 따르자 퍼포먼스 팀 하이라이트. 와. 와. 그러면 이제 보컬 팀이죠. 네. 아, 근데 이제 정한 씨도 보컬 팀에 들어가서 네. 게임을 진행하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걸로 가죠. 가시죠. 5, 6, 7, 8. 보컬. 화이팅! 예! 진짜. 데뷔 초 때 만들었던 그, 그거 맨날 그 화음 쌓고 지지리도 개발하는. 네, 항상 똑같죠. 같은 보컬 팀을 보았는데도 참 안타깝네요. 네, 뭐, 이렇게 해서 9호 1등은 우리 힙합팀으로. 예! 뭐 딱히 플러스 점수가 없었는데 아 그래요? 있다면 수고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드리는 미션을 듣고 미션에 통과하는 멤버가 있는 팀이 우승을 하게 됩니다. 오. 미션을 듣고 팀 구호를 외쳐주시고 뭐 대표 멤버가 나오든지 팀 고리 그 외쳐주세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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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왜요? 아 이거 왜요? 그거예요. 하늘을 꼭 따르자 퍼포먼스 팀 하이라이트. 이거를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끝나는 사람이 이거 먼저 할 수 있어요.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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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떻게 속도를 하시는 자에 따라서 네 알겠습니다. 네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러면은 미션 첫 번째 미션 세븐틴 고유 멤버대로 멤버 이름 10초 안에 말하기. 자기 박사님 퍼포먼스 팀 하이라이트. 박사님 퍼포먼스 팀 하이라이트. 내가 먼저 못 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체킨 이거 체킨 하고 세리 했어요. 아, 자, 포지션이요? 네. 음을 무시하면 안 돼. 네, 맞아요. 자, 게임하세요. 어떻게 올리는데, 우리는? 자, 알겠어요. 호시씨! 호시가 하실 건가요? 네. 시작! 1, 쿱스, 슈아, 정한, 4, 준, 호시, 4, 티노, 5, 6, 야! 말해, 마, 머누, 무지, 땡! 땡! 자, 그러면 말하는 거야? 다음! 그냥 아무렇게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거지. 저희는 조슈아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한, 도겸, 조슈아. 아니, 아니, 아니. 고유, 탈락. 아, 탈락. 어, 네, 소리 없네. 자, 시작. 쿱스, 슈아, 정한. 네, 탈락. 책임, 선수, 파루스. 네, 한국팀. 네. 준비. 시작. 쿱스, 정한, 조슈아, 우지. 네, 탈락. 우지, 오늘 끝까지 퍼포먼스 팀 하이라이트. 네, 정입니다. 쿱스, 정한, 슈아, 준, 호시, 머누, 우지, 어지. 네, 정한이가 가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시작. 쿱스, 정한, 슈아, 준, 머누, 호시, 우지. 네, 탈락. 하늘 꿈에자 퍼포먼스 팀 하이라이트. 저기요, 근데 혼자 하시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준비, 시작. 쿱스, 정한, 슈아, 준, 호시, 원우, 우지, 도겸, DH, 탈락. 아, 화이팅! 우지가 가겠습니다. 자, 우지씨. 준비. 시작. 자, 1. 쿱스. 2. 정한, 조슈아. 왜 이렇게 느려주셔서 하는 거? 나 할 수 있는 거. 4. 너 진짜 끝났어 이거 준 끝났어 끝났어 이미 10초 지났어 네 하루 쓰리 하루 쓰리 원우니가 또 네. 아 오케이 시작
쿱스, 정한, 조슈아. 야, 진짜 우리 하지 말자 그냥. 호시, 야, 호시, 야, 호시, 여러분, 호시, 하고 있잖아, 하고 있잖아. 호시, 하고 있잖아. 자, 여러분. 10초 안 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10초 없던 걸로 할게요. 기대조차 안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힙합팀부터 다시 오케이. 제대로. 오케이, 오케이, 10초 안 드리고 오케이. 드리겠습니다. 준비, 시작! 쿱스, 정한, 조슈아, 준, 호시, 원우, 우지, 목겸, 땡! 오! 하늘 보자, 보자, 뒤에 민규. 자, 여러분.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원래 나이 생년월일 순으로 갔었지만, 네, D8군이 자신의 숫자인 8을 하고 싶어서 경군과 바꿨죠. 하늘 보자, 보자, 하늘 보자. 네, 어, 네, 준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겸 씨. 쿱스, 정한, 조아, 준. 호시. 준 원우 우지 디노 디에이 탈솔 노 아니야 노라니 아니야 안했어 네네 말했어요 조용히 하세요 디에이 민규 도겸 승관 버르디다 자 그럼 쿱스 정한 조슈아 준 호시 원우 우지 디에이 민규 도겸 승관 버논 디노 순이었죠 그래서 보컬 팀이 첫 번째 미션을 따갔고요 자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그렇죠. 두 번째 미션이 있습니다. 네. 자, 문제 나갑니다. 까치 까치 설날에 이 노래를 어저께고요. 율동과 함께 정말 귀엽게 1절까지 불러주시면 가사 알아요. 되겠습니다. 통과 여부는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부터 따져 봐보세요. 하나. 디노가 하겠습니다. 자, 디노 씨 앞으로 이쪽에 나와서 떠넘기시는 것 같아요. 막내. 카메라를 보면서 귀엽게. 정말 귀엽게 기회 5, 6, 7, 8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엄마 엄마 하겠습니다. 아니 엄마를 왜 준비? 네. 귀엽게 시작. 까치 까치 설날에 어저께 이렇게 이렇게 낮았나요? 우리 우리 설날에 오늘이래요. 이게 맞나? 이게 절까지요? 귀여워요. 귀엽지가 않았습니다. 하나, 재미. 보컬팀 자 말씀드리지만 귀여워야 돼. 귀엽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율동 제대로 가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보컬팀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편파하고 제대로 준비한 거 자 귀엽게 5, 6, 7, 8 네, 저 카메라 보시면서 귀엽게 줘요 진흥실로 까치인가 봐요 우리 우리 설날에 오늘이 와 귀여워 자 들어가면서 지금 네. 제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아쉽습니다. 귀여웠죠? 네, 캐럿들은 보면서 귀여웠다고 생각하시겠죠? 네. 네 일단은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계신 스태프분들의 투표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나오세요. 좋아. 자 먼저 첫 번째로 디노 씨. 야 할 수 있어. 귀엽게 귀엽게. 네 디노 씨 시작. 5, 6, 7, 8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민족의 동료도 모르는 네. 자 번호 씨 나오세요 Let's get right 철판 가위바위보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5, 6, 7, 8 에이! 높게 해줘 높게 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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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날은 아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에요 오케이 일단 여기 스태프분들 보내주신 거예요 스태프분 투표요 네, 자 마지막 유효씨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네 시작 같이 설날은
아저께 까마귀 공포물! 다 눈 감아서 좀 감사하겠습니다. 생각없이. 자, 힙합팀의 번원 친구가 귀여웠다. 손을 들어주세요. 자, 두 표가 났고요. 자, 도겸! 복권팀이 도겸이 귀여웠다. 하나, 둘, 셋! 안 돼, 안 돼. 오케이. 좋아. 넷! 아니야. 웃어보고. 네, 좋아, 좋아요. 이렇게 해서 총 두 표 2대 4로 복권팀의 승리입니다. 자, 좋아요, 좋아요. 자, 마지막 미션 세 번째. 마지막이 아니고요. 자, 2017년은 어떤 해일까요? 힙합. 안녕하세요. 네. 아, 일단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닭의 해. 닭의 해예요. 닭의 해인데 닭과 관련된 노래 두 곡 부르는 팀에게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닭? 고고파이팅 5, 6, 7, 연계백수 또 다른 노래! 네. 하나, 둘, 셋, 넷. 닭다리 좋아. 닭다리 좋아. 나무다리가 제일 좋아. 네. 네. 아, 진짜 당신들 내가 사기꾼으로 이게 있었어요. 누구 노래인가요? 닭다리라고. 인정하시죠? 가수 닭다리 제목 닭다리입니다. 이명수 씨라고 있어요. 이 사람 네. 아, 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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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다른 팀! 아, 자, 자 민규 씨, 민규 팀, 힙합 팀! 5, 6, 7, 8 연계 백수 어 연계 백수 어 5, 6, 7, 8 닭장 속에는 암탉이 어! 아, 나도 돼요! 힙합 팀! 오케이! 정답!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힙합팀이 미션 세 번째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예. 자, 마지막 미션입니다. 마지막 미션입니다. 이걸로 모든 게 뒤바뀔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션 네 번째는 팀 대표가 나와서 닭싸움하기. 아, 뭐야? 아, 이거. 네. 각 팀의 리더를 제외한 멤버들을 뽑아서 진행을 할 건데 일단은 닭싸움을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리 정리 좀 필요하니까 아, 예. 자리 먼저 예, 정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퍼포먼스 팀 대표 나와주세요. 빠밤빠밤. 자, 발 운동 좀 하신다고. 네, 힙합 팀 대표 나와주세요. 빠밤빠밤. 예. 아, 마지막. 어, 듬직해. 어, 널찍해. 보컬 팀 대표 나왔어. 빠밤빠밤. 조슈아 씨가 닭싸움에 또 스킬이 있다는데. 네. 어떤 게 있어요? 네, 한번 보여주시죠. 순간 행동. 어? 순간 행동. 어? 근데 이게 약간 지형이 조금 안 됐네요. 자, 원우 씨는 어떤 기술로? 원우 씨 기술 포기하기 있습니다. 네, 포기하기. 와! 힘을 불안한다. 자, 뒤에 있는. 저도 있죠. 어, 어떤 거죠? 설마 비고 있는. 안녕하세요, 편집. 아니, 저거 하지 말고. 어, 아니. 오, 오, 오. 와! 와! 아, 힘들죠? 네, 찍어버리는 거죠, 그냥. 기술, 기술 한 번씩 써야 합니다. 네, 기술 한 번씩 꼭 써야 됩니다. 준비, 시작! 비싸게 해주세요. 오! 이번 닭싸움 우승자는 D 퍼포먼스 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총 4개 미션을 했는데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미션은 보컬 팀이 해냈고요. 세 번째 미션은 우리 힙합 팀이 해냈고요. 네 번째 미션은 우리 퍼포먼스 팀이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미션을 수행한 팀 보컬팀에게 먼저 선택권이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첫 번째라고 가장 높은 금액을 뽑는 건 아니죠? 그쵸, 그쵸, 그쵸. 다 운이에요. 자, 이게 2017년의 시작을 위한 네. 뭔가 운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자, 일단 보컬팀의 리더 골라주세요. 보보! 우린 믿어요, 보보를. 보컬팀 보스. 보컬팀 보스. 보컬팀의 보스. 보컬팀 리더. 저는 분홍색 할게요. 아, 네. 자, 좋아, 좋아.
자, 고르세요. 굳이 귓속말이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뽑을게요. 하나 남았지만 그래도. 파란색이. 야! 자, 그럼 차례대로 보컬팀 먼저 보여주세요. 자, 먼저 확인하지 마시고 네. 보컬팀 먼저. 부부 믿어요. 과연? 부부! 우리 부부! 부부! 뽀뽀 카메라에 보내주시면. 부부! 자, 5인분! 카메라에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종이 색깔이 한우 색깔이 아닙니까? 한우 색깔은 색깔 같죠? 와! 와, 역시. 야, 봐봐. 내 마음을 딱 보자마자 나도 핑크였어. 와, 자, 보컬 팀이 15인분을 뽑았고, 자, 이제 힙합 팀, 퍼포먼스 팀. 야, 동시에 할까요? 동시에 해볼까요? 동시에 해볼까? 보컬 팀은 사람이 한 명 더 많으니까. 자, 바꾸기 찬스 있습니다. 바꾸기 찬스? 얘가 보관에 바꾸기 찬스. 뭐뭘 바꾸기 찬스를 얘기하는 게. 바꾸기 찬스 있습니까? 저희는 5인분을 만족합니다. 아, 저희도 만족합니다. 무슨 말이야? 왜 5인분이에요? 아, 예. 만족하신다고요? 만족하지마! 11분은 좋지 않을까요? 예! 11분! 예스! 저희 힙합팀은 항상 이런 식인 것 같아요. 네! 멋진가요? 자, 11분은 우리 퍼포먼스 팀이 가져왔고 5인분은 이렇게 힙합팀이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자, 박수! 와우! 이렇게 한우 선물을 받았는데 여러분 다 나와주세요. 네. 굉장히 자연스러우시네요. 어느덧 이렇게 되게 장어집이 하는 것 같다. 자, 어느덧. 각 팀별로 2016년을 유용하게 보낼 수 있는 선물 받게 되었는데 다 마음에 드시나요? 네! 자, 이렇게 2016년 하늘을 돌아보고 2017년을 준비하는 게임도 하다 보니까 진짜 새해가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느껴지는데요. 자, 우리 캐럿들도 남아있는 2016년 잘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뭐 새해에는 또 떡국도 드시고 그리고 뭐 한우도 드셔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2017년 저희 세븐틴도 좋은 추억 많이 만들면서 행복한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리더 형이 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와우. 2016년 캐럿분들 덕분에 항상 행복했고 2017년에는 저희가 더 행복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주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자, 너무나도 잘 들었고요. 자, 그럼 마지막 인사는 우리 디노가. 네, 디노가. 와,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세븐틴! 세븐틴! 감사합니다.